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6회 문제 3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니트로글리세린.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요. 자,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다공질의 규조토에 흡수시키기 위해 제조한 물질. 자, 이것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자,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흑색 화약이 있는데요. 흑색 화약은 주로 이제 질산칼륨이죠. 질산칼륨을 이용해서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이제 흑색 화약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아염소산염류. 자, 아염소산염류는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제 1류 위험물이죠. 자, 아염소산염류의 운반용기 중 적응성이 있는 내장용기의 종류와 최대 용적이나 중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단, 외장용기의 종류는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이고 외장용기의 최대 중량은 125kg으로 한다. 여기서는 이제 이 고체 위험물 운반 용기의 최대 용적 또는 중량 요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시행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운반 용기 최대 용적 또는 중량 해 가지고 이것은 시행 규칙 교재 489쪽에 489쪽부터 490쪽에 역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은 내장용기의 종류와 최대 용적이나 중량에 대한 내용으로 옳게 나타낸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내장용기 여기 보면 운반용기에 이제 내장용기가 있고 외장용기가 있습니다. 고체 위험물에서. 그래서 용기의 종류는 자, 금속재 용기, 1번이 금속재 용기죠. 금속재 용기는 내장 용기로서 최대 용적은 30리터가 됩니다. 20리터가 아니라 30리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필름 포대 나와 있죠.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플라스틱 필름 포대. 그러면은 최대 이제 중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킬로그램이니까 최대 중량이 225kg이로 나와있죠. 근데 여긴 60kg을 했으니까 틀렸고요. 종이포대도 나와있습니다. 종이포대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필름포대 또는 종이포대 같아요. 플라스틱과 종이포대가 같은데 마찬가지로 225kg이 최대 중량이죠. 이것도 틀렸고. 자, 유리용기. 자, 유리용기는 여기 나와있죠.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 일때는 최대 용적이 부피로 리터로 나와 있으니까 10리터입니다. 10리터. 맞네요. 그죠? 답은 4번이 되는데, 요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행규칙에 운반용기 최대 용적 또는 중량해가지고 고체 위험물에 대한 내용 교재 찾아가지고 489쪽 찾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3번 문제로 갑니다. 아세트알데히드. 자, 이것은 일단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서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세트알데히드의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강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해야 되겠죠.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해주고 취급 설비에는 구리합금에 사용을 피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화재 시 물로 희석 소화가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옥외 저장 탱크에 저장 시, 자, 요 내용이 틀렸네요. 조연성 가스를 주입한다. 조연성 가스란 건 뭐예요? 어떤 가연성 증기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를 도와주는 거죠. 위험하죠. 가연성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에다가, 즉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알데히드의 저장 탱크에다가
조연성 가스 뭐 이런 것을 주입하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가스를 주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불연성 가스, 뭐 질소 같은 불활성 가스를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틀렸다. 답은 4번. 자, 34번. 위험물 분류에서 제1석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제 1석유류 하면 일단 그 제4류 위험물로서 인화성 액체를 분류할 때 우리가 제1석유류 뭐 여기 해설 나와 있죠. 제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로 분류를 합니다. 이 석유류로 분류하는 것은 무엇을 갖고 분류하는 거예요? 인화점을 가지고 분류하죠. 인화점. 1석유류는 인화점이 몇 도십니까? 21도씨 미만이에요. 예, 아세톤, 휘발유. 그렇죠?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로 21도 미만인 것, 즉 21도씨 미만인 것이 1석유류입니다. 그래서 1번이 1석유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2번 등유, 경유, 그 밖에 액체로서 인화점이 27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이건 2석유류의 정의고,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액체로서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인 것, 이건 3석유류죠. 3석유류, 기계유, 실린더유, 그 밖에 액체로서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에서 250도씨 미만인 것, 이것은 4석유류의 정의가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거. 1석유류부터 4석유류까지는 품명하고, 그 다음에 인화점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1석유류는 21도씨 미만, 2석유류는 21도씨 이상에서 70도씨 미만, 3석유류는 70도씨 이상에서 200도씨 미만, 4석유류는 200도씨 이상에서 250도씨 미만인 것을 말한다는 거. 특히 숫자를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5번. 2류 위험물. 2류 위험물은 이제 가연성 고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가연성 고체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가연성 고체라고 금방 얘기했죠. 연소 시 연소율이 크고, 연속도가 빠릅니다. 산소를 포함하여 조연성 가스의 공급이 없이 연소가 가능하다. 이것은 맨유 위험물이에요. 이것은 오류 위험물이죠. 오류 위험물.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위험물은 이제 연소성이 있는 위험물은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이 해당이 됩니다. 답은 틀린 것은 3번이 되네요. 4번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2류 위험물의 성질로 맞습니다. 3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동식물 유류의 경우 일기압에서 인화점은 몇 도, 섭씨 몇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250도씨인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동식물 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몇 도씨? 250도씨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자, 답은 2번. 37번. 과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나트륨. 자, 이것은 모두 다 제1류 위험물이고, 따라서 산화성 고체입니다. 자, 이 과염소산 칼륨과 아염소산 나트륨의 공통성질이 아닌 것은, 자, 공통성질이 아닌 것. 지정수량이 50kg입니다. 맞습니다. 열분해 시 산소를 방출한다. 맞죠? 산화성 고체. 강산화성 물질이며 가연성이다. 여기서 가연성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네요. 이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인데요. 이것은 불연성입니다. 자신은 연소를 하지 않는 불연성 고체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 상온에서 고체, 그렇죠? 산화성 고체니까.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제5류 위험물.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자기 연소성 물질. 5류 위험물의 일반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함으로 적은 양으로 나누어, 즉 소분해서 저장하고 나누어서 소분 저장한다는 거. 운반용기 외부에 뭐라고요? 충격주의, 화기 언급 맞네요. 충격주의, 화기 언급의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자기 연소를 일으키며 연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자기 연소성 물질이라 그랬습니다. 자, 4번이 틀린 건데요. 그럼요. 가연성 물질이므로 맞네요. 여기까지는 질식 소화. 이게 틀렸습니다. 질식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제 5류 위험물은 냉각 소화를 해야 되겠죠. 냉각 소화. 즉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가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39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가장 큰 물질. 자, 자연발화. 스스로 이제 발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마인유, 야자유, 올리브유, 피마자유, 이것은 이제 동식물 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인데, 식물류. 동식물류는 제4류 위험물로서, 자,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구분이 됩니다. 건성류는 이제 요드값이 130 이상, 반건성류는 요드값이 100 이상에서 130 미만, 불건성류는 요드값이 100 미만이죠. 여기서 이제 요드값이 큰 건성류일수록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네. 아마인유, 여기 아마인유 여기 있죠. 이 건성류에 해당이 되죠. 가장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야자유, 올리브유, 피마자유. 예. 여기 보면은 야자유, 여기 있죠? 올리브, 피마자. 예. 전부 다 불건성류, 요도값 100 미만인 불건성류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1번. 지금 요 내용도 처음에 자주 출제가 되고 해서 건성류 요드값하고 종류, 특히 이 건성류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40번. 운반을 위하여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주어야 하는 것. 자, 차광성. 차광성은 이제 뭐 햇빛이나 불빛을 가리기 위한 그러한 이제 피복을 해야 하는 것인데, 자, 차광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 자, 뭐가 있습니까? 열에 예민한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4류 위험물, 즉 인화성 액체 중 특수인화물,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인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6류 위험물, 이것은 반드시 햇빛을 또는 불빛을 가릴 수 있는 자광성 피복으로 덮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게 된 것은 특수인화물, 인화물이죠. 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인화물에 대해서만 차광성 피복을 해줘야 된다. 답은 1번이고요. 참고적으로 또 밑에 보면은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이 있습니다. 방수, 물을 막는다는 거죠. 즉 물과 접촉하면 안 되는 위험물들 뭐가 있습니까? 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예. 제2류 위험물 중에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들, 이러한 위험물들은 방수성 피복을 덮어야 하는데, 시험에 차광성 피복, 방수성 피복을 덮어야 하는 위험물들 구분하는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건 종류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41번. 위험물 제조소 등에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의 개수가 4개일 때 확보해야 할 수원의 수량.
자, 이제 소화전의 수원의 수량을 물어봤는데요. 제가 우리가 이제 밑에 해설 내용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해주라 했으면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을 구분해 주는데, 수원 수량 계산할 때 옥내 소화전일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옥외 소화전일 경우는 최대 4개까지인데, 옥내 소화전일 때는 소화전 개수에다가 7.8을 곱합니다. 7.8을 곱하고, 옥외 소화전일 때는 소화전 개수에다가 13.5를 곱한다는 거 암기를 하시고, 지금 문제는 옥내 소화전이죠. 그러니까 5개까지 허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4개가 있으니까 4개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7.8을 곱해주면 됩니다. 31.2가 나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연물을 공부하다 보면은 암기 내용이 많아요. 암기 과목인데 암기할 게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암기해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지. 선생님 여기서 암기를 해라고 했는데도 그냥 뭐 답만 외워가지고 시험을 응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합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절대로. 물론 문제를 풀다가 답만 외워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42번으로 넘어갑니다. 황린의 저장 방법으로 오른 것. 자, 황린은 삼류 위험물이죠. 삼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입니다. 자, 황린의 저장 방법으로 오른 것은, 황린은 어디다 저장합니까? 물속에 저장하죠. 왜? 왜 황린은 물속에 저장해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수소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속에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답은 1번. 43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지정 수량이 다른 하나. 자, 인화, 칼슘 뭐 해가지고 쭉 위험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인화, 칼슘은 이제 삼류 위험물이죠. 금속 인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지정 수량인 이것은 300kg이에요. 루비듐. 자, 루비듐은 알칼리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인데, 자, 알칼리 금속의 지정 수량, 삼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데, 50kg입니다. 칼슘은 뭐예요? 알칼리 토금속이죠. 알칼리 토금속은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죠.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은 50kg입니다. 지정 수량이. 차염소산 칼륨은 이제 일류 위험물에 해당이 돼요. 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겠죠? 지정 수량 50kg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지정 수량이 다른 하나. 지금 나머지 쭉 보면은 인화 칼슘만 300kg이고 지정 수량이 나머지는 50kg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인화 칼슘 1번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뭡니까? 삼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알아야 되겠고, 또 차염소산 염류, 염소산 칼륨이 나왔죠? 일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 나왔네요. 과염소산 나트륨 일단 몇 류죠? 제1류 산화성 고체죠. 자, 과염소산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맞죠? 산화성 고체니까. 2번이 틀렸네요. 벌써 환원제이며 수용액은 강한 환원성이 있다. 이 과염소산 나트륨은 산화성 고체죠. 보통 산화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액 같은 경우는 환원성이 아니라 산화성이 있겠죠? 네. 2번이 틀렸습니다. 수용성이며 조회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된다.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질산메틸이죠. 질산메틸, 일단은 질산메틸은 제5류 위험물, 질산에스테르류죠. 네, 자기반응성 물질이 됩니다. 자, 질산메틸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점이 약 66도시이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에스테르류는 상온에서 이제 액체 상태인데 비점이 66도시 정도 됩니다. 질산메틸의 경우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그랬는데 무겁죠. 질산메틸은 분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화학식이 CH3O NO2죠. 예,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워요. 얼마만큼 무거워요? 예, 가스 증기 비중을 구해보면 되겠죠. 증기 비중, 증기 비중 어떻게 구합니까? 예? 원자량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죠. 탄소의 원자량, 탄소 하나 12, 수소가 H3 3개죠. 3, 수소 원자량은 1이니까 3, 그 다음에 산소 원자량 16, 질소 원자량 얼마입니까? 14죠. 산소 원자량 16이라 했는데 O2니까 또 2개가 있네. 예, 32.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분자량이 77이 아마 나올 거예요. 77을 나누기 공기에 대한 증기 비중이니까 공기 분자량 29, 그죠? 77 나누기 29 하면 약 2.655 해가지고 약 2.7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질산메틸은 증기, 질산메틸의 증기는 공기보다 2.7배가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무색 투명한 액체고, 자기 반응성 물질, 예,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그랬습니다. 자, 46번으로 가죠. 5개 탱크 저장소의 소화 설비를 검토 및 적용할 때, 소화 난이도 등급 1, 1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탱크 높이의 측정 기준으로서 적합한 것은, 지금 탱크 높이에 대한 측정 기준을 물어봤는데요. 답은 이제 2번이 됩니다. 나번이 됩니다. 탱크 지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그러니까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를 해가지고, 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으로 가죠. 지정 수량은 300kg이고 산화성 액체 위험물. 자, 산화성 액체는 몇 류예요? 산화성은 1류하고 6류밖에 없죠. 1류는 산화성 고체고 6류는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6류 위험물이며 가열하면 분해하여 유독성 가스를 발생하며 증기 비중은 약 3.5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 자, 이것은 일단 질산 아니면 과염소산이 됩니다. 왜? 육류 위험물 일단 찾으면 되죠. 질산이나 과염소산 중에 하나인데, 답은 과염소산이 됩니다. 과염소산. 자, 과염소산은 지정수량이 이제 일단 육류는 300kg이고요. 가열하면은 분해하여 유독성 가스인 뭐가 나옵니까? 염화수소가 나옵니다. 질산에서는 염화수소가 나올 수가 없죠. 염소가 없잖아요. 그죠? 예, 수소도 없고. 과염소산에는 HCl5기 때문에 HCl이라는 염화수소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답을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답은 4번. 과염소산이 됩니다. 자, 48번으로 가죠. 금속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금속 나트륨은 몇 류 위험물이에요? 금속 나트륨 3류죠? 3류 위험물, 금속 나트륨 3류 위험물입니다. 3류 위험물은 이제 보통 금수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이 되는데, 자, 금속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발열하고 수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예, 맞고요. 에틸알코올과 반응하여 나트륨 에틸라이트와 수소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맞습니다.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자,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중금속이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중금속 하면은 비중이 5 이상인 걸 말하죠. 우리가 비중이 5 이상인 것을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이 나트륨은 비중이 약 0.97이죠. 0.97로서 물은 경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경금속이라는 거. 그래서 중금속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49번 문제.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에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15라고 나왔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150입니다. 옥내 저장소의 저장 탱크에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일정 규격의 격벽을 설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격벽을 설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뭡니까? 지정 과산화물, 맨유 위험물 중에서 제 5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 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경우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자, 염소산 나트륨. 자, 염소산 나트륨은 맨유예요. 일류죠. 염소산 염류,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염소산 염류의 저장 취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산화성 고체죠. 철제 용기에 저장하면 안 되죠. 자, 이 염소산 나트륨은 산화성 고체라고 했는데 취급할 경우에는 가열이나 충격 마찰을 피해줘야 되고 저장 시에는 철제 용기의 사용을 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요 내용이 잘못됐고요. 철제 용기에 저장했을 경우에는 이제 산화성 고체 같은 것이 어떤 충격이나 어떤 마찰을 일으켜서 열에 의해서 이제 산소가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제 용기를 피해서 저장하고 습기가 없는 찬 장소에 보관하고 조회성이 있으므로 크므로 용기는 밀전하고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고 점화온에 접근을 금한다. 이제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에 관계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입니다. 제조소, 1번, 제조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이제 언제나라는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자, 그 제조소를 밑에 해설 볼까요? 일단 제6조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그래서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또는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1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위험물의 품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언제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신고 사항도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4번도 언제나, 이 언제나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 허가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신고를 해야 할 사항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농해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금방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어떤 경우 1항도 있고 2항 농해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이 20배 이하의 저장소. 예. 3항이 바로 그 내용이죠. 농해용으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예. 51번은 답이 3번이 됩니다. 3번이 맞고요. 저장하는 위험물의 변경으로 지정수량의 배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언제나, 또 언제나는 표현이 잘못됐죠. 언제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허가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라는 어떤 표현, 강한 표현이죠. 이런 경우는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예.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52번 황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황은 가연성 고체죠. 맨유 위험물이죠. 제2류 위험물입니다. 자, 황은 물에 녹지 않으나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예, 맞습니다. 공기 중에서 연소하여 아황산 가스, 즉 이산화황이죠. 예, 이산화황을 발생을 하고 SO2, 이산화황 SO2가 발생이 됩니다. 전도성 물질, 자, 유형이 잘못됐네요. 황은 비전도성이죠. 비전도성, 즉 전기 부도체입니다. 아, 그래서 정전기 발생에 유의를 해줘야 됩니다. 전도성 물질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전도성 물질, 즉 전류가 잘 통할수록, 전기가 잘 통할수록 정전기의 발생은 적고, 비전도성, 즉 정전기가 비전도성,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전기 부도체일수록 정전기 발생이 축적되기 쉽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답은 3번 틀렸습니다. 4번 분진 폭발의 위험성에 주의해야 한다. 황의 분진은 분진 폭발에 위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증기의 밀도가 가장 큰 것. 자, 증기 밀도, 증기 비중. 자, 증기 비중. 자, 증기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여기서 이제 가솔린이죠. 가솔린. 가솔린이나 뭐 등유, 뭐 경유 이런 것이 이제 비중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보통 가솔린은 3에서 4 정도의 이제 증기 비중이 있습니다. 가장 무겁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답은 3번. 뭐 디에틸에테르 같은 경우는 비중이 2.57 정도, 벤젠은 약 2.7, 에틸알코올은 약 1.6 정도. 아, 가솔린에 비해서 가볍죠?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54번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과산화수소는 몇 류입니까? 제 6류 위험물이죠. 산화성 액체. 자, 옳지 않은 거. 산화제로서 불연성 물질이지만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렇죠? 산화성 액체. 예, 불연성입니다. 이산화망간 촉매하에서 분해가 촉진이 된다. 맞습니다. 분해를 막기 위해 히드라진을 안정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장기간 저장하게 되면은 이 분해가 돼가지고 뭐가 발생이 됩니까? 산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산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제를 첨가하는데, 이때 안정제로서는 인산, 요산, 예,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인산이나 요산을 안정제로 첨가를 해주면은 산소의 어떤 분해를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내용, 히드라진이 아니라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산이나 요산이 사용이 된다는 내용 꼭 알아두시고, 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4번은 맞는 내용이죠. 고농도의 것은 피부에 닿으면은 화상의 위험이 있다. 예, 화상에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5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명령, 긴급 사용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 자, 해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 사용 정지, 사용 일시 정지, 예,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자 누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방재청장은 명할 수 없죠. 그죠? 예,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6번.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안전거리 규제 대상이 아닌 것. 자, 안전거리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주유 취급소입니다. 답은 2번. 주유 취급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안전거리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57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위험물 저장소를 경매에 의해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하여 설비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허가 취소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내용도 되고 맞지만은 정확히 따지면은, 자, 해설 볼까요?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허가 취소.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무조건 전부 일부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항이 지금 틀렸는데요. 왜 틀렸느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부나 또는 일부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3번하고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4번 내용이, 예,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변경 없이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7일 전까지. 예. 이왕이면 3번도 읽어보죠. 경유 2만 리터를 수산용 건조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물법의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인데요. 자, 이 문제도 이제 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인데 처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58번으로 갑니다. 예, 제 오류 위험물. 자, 자기 연소성,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예, 오류 위험물이 니트로 화합물에 속하지 않는 것. 예, 니트로벤젠. 이 벤젠이 답이네요. 예, 니트로벤젠은 뭡니까? 제 4류 위험물이죠. 인화성 액체입니다.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서 이것은 몇 석유류? 예, 제 3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 5류 위험물이 아니니까 답이 1번이 되겠고. 자, 한번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인 니트로 화합물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TNT죠. 트리니트로 톨루엔, TNP네요. 트리니트로 페놀, 피크린산이라고도 하죠. 테트릴이 있으며, 그죠? 니트로벤젠은 제4류 3석유에 해당이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과산화트륨 78g과 충분한 양의 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의 종류와
생성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이 문제는 일단 과산화나트륨. 이제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죠? 무기과산화물. 자,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했을 때의 이 반응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했는데, 이때 과산화나트륨은 2몰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산소가 1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산화나트륨 2몰이 반응하고, 물이 4몰이 반응해서 수산화나트륨 4몰이 나오죠? 왜? 나트륨 Na2 2몰이니까, 나트륨이 4개니까, 나트륨 4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4몰이 발생이 됩니다. 수산화나트륨이. 그 다음에 H2O는 2몰이 나오죠? 왜 2몰이 나와요? 여기 물 4몰에 수소가 몇개 있습니까? 8개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수산화나트륨 쪽으로 4개가 빠져나갔죠? 4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8개 중에서 4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4개의 수소를 맞추기 위해서는 2는 4, 물이 2몰이 나온다는 거예요. 산소는 1몰이 발생이 됩니다. 왜? 여기 산소가 지금 4개, 8개죠? 여기 4개. O2에 2몰이니까 2는 4, 4개, 8개. 근데 여기 지금 수산화나트륨의 산소가 4개 빠져나갔죠? 4몰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가 물속에서 2몰이니까 2개, 6개가 빠져나갔죠? 8개 중에서 산소가 6개가 빠져나갔으니까 2개가 남죠? 산소 1몰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항상 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량 값은 같아야 됩니다. 원자수도 같아야 되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맞춰주면 되는데, 일단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할 때 표준 몰수 과산화나트륨 2몰, 물 4몰이 반응해서 수산화나트륨 4몰, 물 2몰, 산소 1몰이 나온다. 자, 그래서 과산화나트륨 2몰 반응하면은 산소가 1몰이 나옵니다. 과산화나트륨이 여기서 78g 반응했죠? 과산화나트륨 1몰의 분자량이 78g이에요.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나트륨이 원자량이 23이죠? 23이 두 개니까 26. 26이죠? 23이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산소 32 더하면은 78일 겁니다. 78. 78, 나트륨 1몰은 78g이에요. 78g이 분해됐을 때 발생되는 기체는 산소가 나오죠? 산소. 답은 뭐 2번 아니면 4번인데, 16g이냐, 32g이냐인데, 여기서는 지금 2몰이 분해가 됐을 때 산소 1몰이 나오죠? 지금 70 곱하기, 2몰은 이제 78, 과산화나트륨 2몰, 1몰 분자량 78 곱하기 2가 분해됐을 때 산소 32g이 나온다는 거예요. 1몰 32g. 근데 여기서는 1몰, 78g 1몰이니까 산소는 2몰 반응했을 때의 절반, 즉 32가 아니라 16g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60번. 옥내 탱크 저장소 중 탱크 전용실을 단일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 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 자, 이것도 이제 해설 내용 읽어보죠. 옥내 저장 탱크는 탱크 전용실에 설치한다.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2류 위험물 중 황아린, 정린,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탱크 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건축물의 1층이나 지하층에만 설치해 하여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
덩어리 유황 들어가죠. 삼류 황린 들어가죠. 사류 해가지고 뭐 있었습니까? 사류 없었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은 뭔 말이에요? 탱크 전용실에 설치를 해주라. 예. 육류 유연물 중 질산, 예, 질산 들어갔죠? 예. 1층이나 지하층에 설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60번은 답이 3번이 됩니다. 사류는 언급되지 전혀 언급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6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